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드디어 양공장의 장수말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제 양공장은 아니고요. 세 마리 보이죠? 지금 제가 부랴부랴 발견해서 여기 두 마리는 일단 생포를 했고, 제 양공장은 아니고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말 농장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양공장은 요 바로 위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수말벌이 한 마리는 죽어 있고 이렇게 막 날라오죠. 지금 한 대여섯 마리 온 것 같아요. 밑에 꿀벌 시체 보이시죠? 완전히 파티가 열렸습니다, 개미들이. 일단 얘들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 지금 얘들이 여기 앉아서 페로몬을 묻혔거든요, 이미. 그래서 계속 동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마리 있고, 세 마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두 마리 다 아마 한 대여섯 마리 정도가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와, 새끼들. 일단은 얘들을 획기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한번 그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죠. 이거를 저희가 원래 장수말벌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공격이 왔을 때는 바로 죽여야 돼요. 근데 이미 얘들이 공격 페로몬이 묻혔으면 또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얘들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 말벌 트랩. 끈끈이죠. 끈끈이에요, 끈끈이. 장수말벌은 한 마리당 그 하는 임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개체를 아낍니다. 그래서 뒤끈끈이에 붙여놓으면 동료를 구하러 왔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뒤끈끈이에 붙여서 얘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위쪽으로 가. 위쪽으로 오니까 이 위쪽에다가 한 두 마리 정도를 붙이고 나머지는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얘들을 위험하거든요. 장수말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였죠? 진하게. 그래, 좋아, 잘하고 있네. 그래, 와, 내한테 온다. 조심해야 됩니다. 장수말벌은 이 지 친구 공격했다 하면은 또 내한테 또 막 지랄할 수가 있어서. 네 마리, 지금 네 마리 날고 있죠. 와, 이 내한테도 설치네. 일단 뜰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저기다 얹이겠습니다. 죽일 놈들은 죽이고. 일단 위 좀 붙으라, 이리로. 그렇지. 좀 친구들 좀 불러, 페로몬으로. 장수말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진짜 쏘이면 진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하면, 네, 벌써 한 마리가 붙을라 했는데 또 떨어졌네. 네, 여기는 두 마리 정도 붙여놓고 대기를 타겠습니다. 여기는 나머지들은 제가 다시 뜰채로 잡겠습니다. 여기 보여주러 오죠? 바로 붙습니다, 이렇게. 등거운 말벌들이랑은 조금 다른 습성이죠. 이거는 등거운 말벌들은 이런 습성이 없어요. 동료들을 도와주지 않고, 같은 벌통이라도, 같은 집에서 온 벌들이라도 이런 동료에나 전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하나의 개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을 구하러 왔다가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은 오히려 퇴치하는 법 자체는 쉬워요. 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없을 때 이렇게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한 마리가 우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왔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오는 그 선발 정찰 때만 이렇게 붙여주면은 다 여기 붙게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장수말벌은. 그리고 비행도 장수말벌이 등거운 말벌보다는 비행을 굉장히 못해요. 이제 또 도와주러 왔죠. 계속 보고 있으면 도와주러 계속 올 겁니다. 조심조심 해서. 이제 얘들이 저희 양봉장에 안 왔을 뿐이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 왔다는 거는. 보시면 소리가 다르죠. 등거운 말벌이랑은 소리가 다릅니다. 이 새끼 눈 뜬 거 봐라. 야, 니 왜 눈을 그렇게 떠? 어?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오는 쪽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어, 그래. 아, 더 붙고. 진짜 문제다, 문제야. 후다닥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얘들은 페로몬이 계속 묻기 시작하면 계속 오기 때문에 진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먹이를 발견했다는 페로몬이랑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페로몬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도와주러 오는 벌들이 여기 붙습니다. 아이고, 얘는 뭐라 하나.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네. 일단 여기 공격 왔던 이제 선봉대들은 다 잡힌 것 같아요. 선봉대라고 하기도 뭐하고, 본대 같은데. 얘는 이미 꿀벌들이 이제 사냥한 친구. 꿀벌들이 사냥했는데, 이 한 마리를 사냥하려고 이 벌들이 죽은 겁니다, 지금. 장수말벌한테 공격당한 벌들 보면 이렇게 대가리가 댕강댕강 잘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등검을 많이 벌인데, 꺼지라.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새끼야. 와, 잡았다. 미친 개쩔어. 와, 봤습니까? 미쳤네. 일단 흑등말벌은 이렇게 해봤자 안 와요. 얘들은 크게 동료애가 없어서. 얘 붙여놓는다고 오는 애들이 아닙니다. 장수말 또 왔다. 동료가 또 왔습니다. 네, 구해주러 가죠. 이제 구해주러 갑니다.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붙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 통에, 그러니까 같은 통의 친구들이에요. 이건 다 같은 동료들이고, 같은 동료들의 이제 일벌들, 걔들 또 일벌이 나눠져 있고 뭐 안에 육아하는 벌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걔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동안 안 옵니다. 어, 그래, 헤딩해. 헤딩 지금 헤딩하고 있죠 밑에. 그래, 어이, 잘하네. 꿈이 축구 선수는. 얘는 지금 몸이 분리됐는데도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니도 위로 가라. 위에 친구들 있다, 아이가. 친구들 일단 구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어? 니 기다리고 있다다. 야, 니 기다리고 있다. 요 약속 잡은 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잘 가네. 어, 그래, 그래. 거기. 어, 니 친구들 있는데, 거기. 어, 살살 걸어가 봐. 친구들 니 기다린다, 아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 니 기다린다. 아, 눈치가 좀 빠른 친구네. 자, 살 가봐봐. 살 가봐봐. 이제 손에 묻은 끈끈이를 떼는 모습이죠. 그래. 어이구, 내 카메라 왜. 네, 또 붙었죠. 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마이무. 어, 그 마이무. 어, 또 헤딩 안 돼. 뭐, 헤딩을 되게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을 겁니다. 썸네일용을 한 번 더 찍어볼까? 거의 뭐 헤드뱅이, 거의 헤드스핀, 거의 헤드스핀. 와, 소리 미치죠. 액션캠으로는 잘 안 보이는 이 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 보이시죠? 얼굴에는 뭐 가면 쓴 것처럼 그래. 그새 한 4마리 정도가 더 왔어요. 4마리 정도가 더 왔는데 2마리는 더 붙고 2마리는 잠깐 붙었다가 날아갔습니다. 막 발버둥 치다가. 아마 근데 장수말벌들이 여러분들 생각이랑 다르게 되게 막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 성향도 있지만 장수말벌은 한번 자기 생명에 위협이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와요. 한번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낀 장수말벌은 집으로 도망가서 진짜 며칠 동안 안 옵니다. 그래서 장수말벌 잡을 때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얘를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잡아야 되지. 만약 잠자리채를 휘두르다가 놓치게 되면 걔는 진짜 집에 도망가가지고, 아, 저거 하면 내 죽일라 하더라. 내 이제 저거 하면 안 되겠다. 며칠 동안은 집에서 몸 좀 사려야겠다. 이러면서 집에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가 날아간 친구들은 아마 다시 오늘 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오늘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애들도 잘 버티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몸통이 분리된 애가 엄청 잘 버티고 있네요. 원래 좀 조립식인가? 아, 그리고 요 안에 볼통 내부 상하종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입구에 거진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다 물려 죽은 애들이랑 요 아통에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이 지금 있어 보이지만 안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들어보면 많이 헐빈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민할 테니까 조금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숨은 연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틀이 없었다면 그냥 이 통으로 들어가서 장수말벌들이 내부를 다 작살냈을 겁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놔둬보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마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마리네요. 열두 마리 잡혀있는데 요런 애들은 좀 작은 애, 요런 애들은 좀 큰 애, 요런 애들도 큰 애. 아침에 얼마 추가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침에 올라봤는데 이 아침에 붙은 놈인 것 같아요. 얘는 아침에 붙은 놈인 것 같고 보니까 쌩쌩하네요. 다른 놈들은 다 죽었는데 한 4마리? 4마리 정도 더 붙은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얘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거미가 하나 붙었습니다. 아마 말벌을 먹고 싶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되게 설치네. 막 되게 설치네. 가만히 있어. 와씨 놀래라 씨. 하여튼 지금 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다 이게 아홉 열 열하나 열여섯 마리 붙어 있네요. 어제 아마 열두 마리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왔어요. 조금 더 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 세력들이 좀 더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말해봐봐. 좋아요와 구독이라고 말해.